다음 소식입니다. 인천시의회가 개수조정회의 공개 운영 제안을 거부하자 시민단체가 이에 대한 논평을 내고 제도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네, 이순정 인천경신련 운영지원팀장을 연결해서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인천경신련이 인천시의회에 두 차례 걸쳐 개수조정회의 공개 운영을 위한 제도 개선 정책 건의서를 접수했습니다. 먼저 이 건의서가 어떤 내용이었는지 궁금한데요. 인천시의회는 그동안 다음 연도 예산 편성을 위한 예산 심사 과정에서 영향력 있는 의원들의 쪽지 예산, 셀프 예산 문제 등으로 예산 심사의 투명성, 공정성을 지적받아 왔습니다. 이러한 깜깜이 예산 심사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인천경실련은 차기 연도 예산을 마지막으로 심사를 하는 시의회 예결특위, 개수조정회의의 전체 과정을 시민들에게 공개하라고 건의했습니다. 만약 시민들이 개수조정회의에 방청을 할 수 없다면 회의 속기록이라도 공개하라고 요구한 것입니다. 그래야 시민의 세금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편성하고 있는지 시민들 스스로가 감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인천시의회는 인천경실련에서 제안한 개수조정회의 공개 운영 제안을 거부했습니다. 자, 인천경실련 측 이에 대해서 비판하는 논평을 냈는데요. 자세한 입장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 부평구 지역구인 신은호 의장과 계양구가 지역구인 김종득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개수조정회의를 운영하는 예결특위위원을 상대로 한 공개 여부 찬반 설문조사 결과를 내세워서 개수조정회의 공개를 거부했습니다. 총 13명 중에 무려 9명, 70% 가까이가 반대했다는 명분을 내세운 것입니다. 반대 이유를 보면 개수조정 진행이 어렵다, 의원의 고유 권한을 침해한 거다, 시기상조다 등의 핑계를 댔는데 의원들의 자질이 의심스럽습니다. 인천경실련은 헌법에 보장된 시민의 알 권리를 무시하는 반민주적인 밀실의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예, 말씀해 주셨듯이 깜깜이 예산 심사를 지적하고 계신 건데 자, 개선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떤 의견이십니까? 네,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개수조정 방청 허가를 요구하는 헌법 소원 등이 이어지자 국회는 차선책으로 2000년부터 속기록을 공개했고 2005년 7월 국회법을 다시 개정해 개수조정 전체 과정을 속기록으로 모두 공개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의회의 경우 2019년 심의 결과 자료를 공개하기로 했고 과천시의회는 유튜브로 실시간 중계와 속기록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인천시의회도 시민의 알 권리 보장과 예산 심사의 공정성, 투명성 확보 차원에서 개수조정회의의 공개 운영 방안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인천경실련 이순정 운영지원 팀장이었습니다.